때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서둘러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셨듯 잠시 두 나라의 전쟁 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옵니다. 아우시면 후연의 주변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마침 말갈의 대족장이 교역을 위해 후연 인근까지 은밀히 와 있다고 하옵니다. 그자를 만나 이를 도모해보는 것은 어떻겠사옵니까? 예, 폐하. 말갈의 대족장이 단독과는 깊은 원한 관계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면 분명 협조를 할 것이옵니다. 말갈이 매번 우리 후연에게 이용당할 거라 생각하시오? 좀 더 굳건한 약속을 보여주면 될 것이옵니다. 굳건한 약속? 황제 폐하께서 직접 직서를 내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황제 폐하! 폐하! 소신! 백제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네가 가야 할 곳이 백제가 아닐 수도 있느니라. 뭐라고요? 후연이란 나라는 참으로 뻔뻔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매번 이용만 하더니 또다시 손을 잡자. 그간의 서운한 감정은 이해하오. 하나, 나라 간에 서로 큰 일을 도모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질 않소이까? 나라 간의 큰 일이기에 맹약을 지키고 신의를 보여야지요. 황제 폐하의 직소요! 이번에 우리 후연과 함께 요동성을 공격하는 일에 일조를 한다. 말갈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폐하의 인장이 찍혀있어. 후연 황제께서는 그만큼 이번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오. 그래서 내가 직접 대족장을 찾아온 것이오. 아니, 마음을 풀고 후연을 도와주시오 하면 우리 후연이 말갈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오.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수하들과 상의해 보지요. 그럼 철도한 대족장이 많이 변했구나. 하긴 그동안 후연의 이용만 당했다는 배신감이 팽배하겠지. 그렇사옵니다, 황자마마. 아무튼 뭔가 수를 내어봐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황자마마. 저 소인 무슨 수를 꼭 찾아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네 놈이 아니라 고운을 데리고 왔다면 협상이 바로 성사되었을 것을. 아쉽구나. 아쉬워. 대족장, 후연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신지요? 이번엔
황제의 직서까지 가지고 왔으니 믿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황제의 직서를 하나? 그들이 무슨 핑계를 대며 말을 바꿀지 모른다. 대족장,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허나, 지금까지 직서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직서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겠지. 예, 이번엔 후연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오라버니!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후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겁니까? 그 직서 따위에 넘어가실 생각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자가씨. 이제 겨우 고구려와의 앙금을 풀어가고 있는데 대원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오라버니께 건네달라고요. 동상을 치자고. 고구려는? 고구려는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진심으로 말가를 걱정하신다면 절대로 후연과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싸웁니다. 봉화가 올라싸웁니다. 봉화라니? 관미성에서 피어오른 봉화이옵니다. 관미성이옵니다. 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싸웁니다. 소신에게 병력을 내어주셨소서. 소신, 관미성을 구하러 출발하겠나이다. 어라, 관미성을 고구려에 내주실 생각이시옵니까? 허락하겠노라. 허나, 이미 고구려군이 관미성을 포위하고 있을 텐데 어찌 관미성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그건 소신이 알아서 하겠사오니 명령만 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올 때가 되지 않았사옵니까? 예, 한 2시경 정도 지났으니 혈구를 모두 둘러보고 곧 돌아올 것이옵니다. 국군이! 국군이! 그래, 고구려군의 동태를. 예, 지금 교동의 서부 방향에 진을 치고 관미성을 공격하고 있다옵니다. 혈구 쪽에는 고구려 놈들의 움직임이 없더냐? 예, 아직 고구려군의 모습은 없다 하옵니다. 담덕 그놈이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관미성을 노린 것이옵니다. 우리 백제 목을 노린 것이란 말씀이옵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환대를 해줘야지. 아우나, 혈구에서 관미성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고구려 수군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옵니다.